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이렇게 차 안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차 안을 그 거품으로 막 세차를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닦아내지 않았었습니까? 그 영상에서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실내 세차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외부에 있는 스크래치들, 잔기스들을 없애주는 제품을 리뷰해달라고. 아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운전 경력이 이래봬도 군대 가기 전에도 제 차를 끌었고, 군대 갔다 와서도 제가 뭐 차가 침수해서 폐차를 하긴 했지만 한 1년 정도 제 차를 끌었고, 운전 경력이 그래도 한 5년 6년은 되는데 자동차를 어디 갔다가 막 이렇게 막 긁을 정도의 그런 운전 실력이 아니라서 제 차에 스크래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군대 갔다 와서 또 이거 또 기스나고 또 어떻게 알았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간편하게 살살 문지르기만 하면 스크래치가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마법 같은 제품들. 몬스터 스크래치 리무버 그리고 카타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JJ의 리얼 리뷰.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에 있는 스크래치들, 잔기스들을 말끔하게 간편한 방법으로 사라지게 해준다는 그 제품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스크래치가 없어지는 그런 제품들을 리뷰를 요청을 해주셨고, 제가 SNS 광고를 찾아봤는데 요 두 개가 가장 광고를 핫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스크래치가 있는 쪽에다가 그냥 문질문질문질만 해주고 마른 걸레로 싹 닦아내면은 긁힌 자국이 깔끔하게 복원이 돼요. 심지어 일부러 스크래치를 낸 다음에 얘네들로 닦아내기만 하면 말끔하게 복원이 됩니다. 과연 이 녀석들은 광고에서처럼 손쉽게 기스를 없애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러 갑시다. 요 녀석 카타,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9,9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몬스터 스크래치 리무버 요 녀석은 하나에 14,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 사용 방법은 둘 다 비슷합니다. 뭐 마른 타월로 차량 해당 부위를 닦아내고 장갑을 낀 다음에 이거 리무버 타월 이 안에 있는 제품으로 닦아냅니다. 네, 이렇게 살살살살살 닦아준 다음에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아내면은 끝! 간단한데? 자, 그런데 기스는 여기 한 군데만 났는데 어떻게 이거 두 개를 다 리뷰를 할 거냐. 참 저는 이 리얼 리뷰를 위한 또 최적의 조건이 기스만 가지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기스가 또 오묘하게 문하고 여기하고 걸쳐서 샀어요. 자, 그래서 이 문을 열면 자 여기 스크래치가 복원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을 닫고 여기만 해보면 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두 개 다 시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요 카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자 여기 스크래치가 생긴 이 자국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대로 일단은 이 마른 걸레로 여기 있는 거 불순물을 좀 제거를 해주래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 위에 요거는 아예 페인트가 까졌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말고 여기 이렇게 하얗게 살짝살짝 긁힌 부분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은 장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자,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지퍼백이 있고 까만색 타월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스크래치 부위에다가 문질문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고에서처럼 스크래치가 지워지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세게 문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광고에서처럼 이게 맨질맨질하게 계속 몇 분 정도 문질르라는 거야 이거. 몇 분 정도 문질르라는 말은 없어요. 적당히 그냥 열심히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약품이 이렇게 묻으면서 뭔가 조금 틈에 있는 그게 좀 사라졌는데? 각세사 걸레로 이렇게 해서 밀어냅니다. 오! 오!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은데 옅어졌어요 일단. 근데 이건 완전히 잘 된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확실하게 기스가 옅어지기는 하는데 막 광고에서처럼 막 싹 사라지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자, 그럼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문질러주고 마른 걸레로 닦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 했을 때 지워지는데 두 번 한다고 더 깨끗하게 지워지는 느낌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없어지긴 없어져요. 아 애매하다. IC 하기에는 지워졌고 무슨 뭐 완벽하게 막 파인 부분까지 완전히 복원을 해주지는 않지만 아래쪽에 막 하얗게 막 다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나마 좀 뭔가 검정색으로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사실 이거 처음에 기스 났을 때 컴파운드로 한번 문질문질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사람 힘으로 하면은 진짜 엄청 빡빡 문질러야 되고 안 되는데 이 녀석은 비교적 간편하게 그냥 몇 번 슥슥슥슥 했는데 어느 정도 조금 기스를 조금 완화시켜준 느낌이긴 합니다. 스크래치 몬스터 이거 뭐 이 녀석도 비슷한 느낌일 것 같거든요. 한번 여기다가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상이 되게 많아. 찐득찐득한 뭐 카레 같은 느낌이에요. 아, 요것도 되는 느낌이긴 해요. 되는 느낌이긴 한데 뭐랄까 이렇게 파여 있는 것까지 채워주지는 않고 색깔만 어느 정도 조금 완화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 아까보다는 뭔가 좀 하얀색이 살짝은 옅어졌는데 요 녀석도 세게 긁힌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어느 정도 그냥 완화만 시켜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광고에서와 똑같이 제 차를 긁고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마 이쪽이 제 차 중에는 그나마 좀 매끈매끈한 면이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광고에서 뭐 검증을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 긁어봐야죠. 네,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갑니다. 긁을게요. 와, 와! 아, 긁고, 긁고. 자, 괜찮아요. 예, 네, 복원을 시켜주겠죠. 광고에선 그렇게 나왔으니까. 카딱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안 지워지면 이거 진짜 국수도 아니고 이건 뭐 지워져라. 오, 오. 많은 걸로도 지워보. 아이. 자국이 그대로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이 각도에서는 카메라가 이제 빛을 받고 뭐하고 하니까 이게 카메라로는 되게 깔끔하게 지워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네, 여러분 이렇게 그냥 기스예요 이거는. 네. 근데 멀리서 보면은 안 보여. 빛 때문에 안 보여요.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막 차가 막 겉에 막 거울처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 보여. 근데 이렇게 가면은 아씨 진짜 씨. 복원을 해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파인 건 그대로 있고 색만 옅어져 이것도. 아.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은 조금 더 마법같이 지워질지. 네, 안 없어져요. 그대로 긁힌 거 남아있어. 하하하, 괜히 긁었다. 아, 왜 긁었냐. 야, 왜 긁었어, 인마. 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몬스터 스크래치도 되나 안 되나 해봅시다. 일단 안 될 거 같은데, 가볼게요. 인간은 똑같은 실수 반복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또, 긁었습니다. 예. 몬스터 스크래치 리무버입니다. 아,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장기스에 좀 채워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안 보일 텐데, 이게 옆에서 보면은 홈이 그대로 있어요. 그냥 홈에 검정색만 칠해진 거고, 홈은 그대로, 안, 하얀색만 검정색으로 만들어줬다.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 녀석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가 몬스터 스크래치 리무버 한 거거든요.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은 좀 덜 긁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이 정도 느낌이 실물하고 비슷합니다. 뭐 두 번 하면은 더 잘 지워진다는데. 자, 두 번 닦아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선명하게 긁혀있는 자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완전히 하얀색이었던 스크래치를 약간 옅어지게만 도와주고 긁힌 자국은 그대로다. 자, 이게 몬스터 스크래치고요. 옆으로 오면은 요게 카딱입니다. 카딱. 네, 똑같아요. 아 근데 또 몰라요. 이렇게 가까이서는 보이는데 좀 멀리서는 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좀 멀리서 보면은 보여. 아 이거 그냥 카메라에서만 이거 안 보이는 거여서 카메라가 이렇게 못 잡으니까 얘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광고에서처럼 되긴 돼요. 단 카메라로 봤을 때만 사람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이 광고를 보니까 광고를 하나같이 다 폐차장 가서 차를 긁고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차에는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치 자기 차에다 그렇게 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은 없겠지.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자, 일단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에 또 광고에서 많이 나온 여기 문 잔기스 자국 있잖아요. 요것도 좀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확실히 해야 하니까 화는 났어도. 손톱으로 긁힌 이 문 열다가 긁힌 이 자국들 있잖아요. 효과적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워진다. 그래. 요거는 지워지네. 완전 그냥 잔기스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말끔해졌대 이 정도면. 네, 확실히 아까보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이런 진짜 손톱으로 살짝 긁은 것 같은 이렇게 막 이런 거는 잘 지워져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이렇게 보세요. 네, 이런 애들은 조금만 깊이가 생기게 기스가 난 애들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JJ의 리얼리 뷰! 자동차의 기스들을 말끔하게 손쉽게 사라지게 해준다는 몬스터 리무버 그리고 카딱! 이 두 제품에 대한 총평을 얘기해 드리자면 누가 봐도 살짝 긁힌 손톱으로 살짝 긁힌 것 같은 정도의 기스는 완화를 시켜준다! 하지만 조금만 더 세게 긁힌 그런 기스에는 노답! 지워지지 않았다. 기스가 난 게 이제 색깔을 어느 정도 살짝은 옅어지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정말 안 아끼면서 오래 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께는 그냥 어느 정도 기스를 살짝은 덜 보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컴파운드 사다가 하려면은 그게 더 힘드니까. 근데 얘는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조금 이제 가슴이 아리는 그런 기스가 난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JJ 리얼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 하, 차 참 잘 긁었다. 에휴.